골목길에서 빠르게 달리는 트럭. 도라에몽 덕분에 진구는 사고를 면하는데요. 도라에몽은 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냐고 화를 내지만 진구는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내 탓이냐며 되묻죠. 도라에몽은 뒤통수에 눈이 있으면 재밌겠다며 주머니를 뒤지는데 이게 뭐냐고 묻는 진구의 질문에 답 없이 장갑을 끼더니 진구의 안경을 벗기고 그대로 눈을 떼어버립니다. 진구는 놀라서 당황하는데요. 진구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뒤통수에 뗀 눈을 붙여주는 도라에몽. 진구는 앞뒤가 다 보인다며 신기해합니다. 그리곤 이왕이면 떨어진 동전 보게 무릎에 붙여달라는 진구. 그리곤 이런 기괴한 모습으로 걸어다니죠. 그 후 여분의 인체가 들어있는 가방과 장갑을 손에 넣은 진구는 장난치지 말라는 도라에몽의 두 눈을 떼버립니다. 도라에몽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제발 돌려달라고 하죠. 하지만 도구 쓸 생각에 도라에몽 버려두고 집으로 가는 진구. 엄마가 손 좀 빌려달라는 말에 진짜 팔을 건네줘서 엄마를 거품 물고 기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손바닥에 눈과 입을 달아서 비실이를 놀래키고 얼굴에 눈을 세 개 달아서 비실이를 한 번 더 괴롭히는 진구. 그 후 아이들과 카드놀이 할 때 인조 손 끝에 붙인 눈으로 컨닝하고 인조 발 끝에 눈을 붙이는 등 기괴한 장면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배에 붙인 입으로 책상 밑에 있는 떡을 먹기도 하는데요. 결국 아이들에게 들키게 되죠. 단행본 7권에 나온 이 에피소드는 구도라에몽에서 애니화되었지만 너무 기괴한 작화와 내용 때문에 한국어 더빙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그 후 일본판 신 도라에몽에서도 빠진 걸 보면 일본에서도 거부감이 상당했나 보네요. 아이들과 산에 놀러와서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는 진구. 하지만 퉁퉁이가 뭘 꾸물거리냐며 바비큐 준비하라고 합니다. 진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머니를 뒤지는 도라에몽.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 편리하게 바베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웃는 얼굴 쪽으로 스위치를 돌리는 도라에몽. 그러자 바베큐 기기가 웃으면서 숯부터 음식까지 다 세팅합니다. 불도 붙이고 고기까지 구워주죠. 심지어 고기를 직접 먹여주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쩐지 맛이 없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당연하다며 고생하며 먹어야 제맛이라고 하는데요. 고생하면서 먹고 싶으면 다이얼을 돌리면 된다는 도라에몽. 그러자 바베큐 기계가 찡그리더니 하늘엔 천둥 번개가 치고 고생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이 없다며 음식 재료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버섯 하나 캐기 위해 절벽을 오르라고 강요하는 기계. 채소라면 슈퍼에서 사오자는 비시리의 말에 벼락을 내려버리죠. 퉁퉁이는 바베큐 먹으려고 목숨 걸고 직접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고 낚시하려고 낚싯바늘에 산 지렁이를 꿰는 이슬이. 비시리와 도라에몽은 버섯 하나 때문에 맨몸으로 절벽을 오르고 있죠. 목숨 걸고 얻은 재료들을 구워 먹으며 맛있다고 하는 아이들. 그 후 진구는 이 마지막 버튼은 뭐냐고 물으면서 다이얼을 돌리는데 아이의 원시시대로 보내면서 맘모스를 사냥하는 미션을 주는 도구. 맛있는 바베큐 한번 먹으려면 목숨 걸어야 되는 도구였습니다. 웬일로 숙제를 하는 진구.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무서운 만화 보면서 하는데요. 무서운 장면이 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숙제는 손도 못 대고 놀라서 생긴 낙서만 있죠. 진구는 왜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모르겠다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라에몽은 너 코파면서 만화책 읽을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 진구는 그런 거 말고 효율적인 일을 동시에 하고 싶다고 하죠. 도라에몽은 못마땅해 하면서 주머니를 뒤지는데 미니 머리라고 불리는 작은 두뇌 같은 이 도구는
팔이나 다리에 붙이면 독립적으로 별개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구 팔에 착용하고 캔다마를 해보라고 명령하자 진구 의지에 상관없이 능숙하게 움직이는 왼팔. 진구는 왼팔은 숙제시키고 오른팔은 부채질을 시키는데 깨어있는 것도 귀찮았는지 자면서 숙제와 부채질을 합니다. 그 후 엄마의 심부름을 다녀오라는 소리에 진구는 깨는데요. 도구를 더 빌려서 자는 채로 숙제와 심부름을 해결하는 진구. 가게에 도착하자 오른팔은 진구의 머리를 쳐서 깨웁니다. 채소를 사고 난 후 만난 이슬이에게 숙제를 다 했다고 하는데 어쩐지 답이 다 틀렸다고 하는 이슬이.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이 도구는 멍청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도라에몽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면서 이 튜브 된장을 먹여주면 뇌를 자극해서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도구에게 주입을 해주는 도라에몽. 진구는 머리가 좋아진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숙제를 마칩니다. 숙제도 마쳤겠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는 진구. 그 후 진구 방을 청소하던 엄마는 진구가 숙제를 다 했다며 기특해 하는데 제일 뒷페이지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 진구 팔에 달린 도구는 섬뜩하게 썩소짓고 있죠. 진구는 씻으면서 너무 편리한 도구라면서 혼잣말 하는데 어딘가에서 갑자기 넌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죠. 진구는 놀라서 두리번거리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날 밤 한 것도 없는데 잠든 진구. 잠시 잠에서 깬 진구는 왠지 모르게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는 진구의 손엔 된장 튜브가 들려있고 갑자기 눈이 빨갛게 빛나기 시작하는 미니머리. 다음날 진구는 도구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하면서 들어눕는데요. 일을 시켰지만 들은 채도 않는 도구들. 그러더니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면서 진구의 팔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된장을 멋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또 진구의 몸을 멋대로 조종해서 진구를 다치게 하죠. 진구가 도구를 빼려고 하자 매우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니 진구의 손발로 진구를 때리는 도구들. 그 후 밖으로 나가서 퉁퉁이와 비실이의 아이스크림을 뺏어서 표독스럽게 음식까지 뺏어 먹는가 하면 쫓아오는 도라에몽을 피하는 경이적인 신체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죠. 결국 눈치챈 도라에몽에 의해 궁지에 몰린 미니머리들. 더 가까이 오면 진구를 옥상에서 떨어뜨리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그리곤 주머니에서 된장 튜브를 꺼내서 먹기 시작하는데 도라에몽은 그렇게 많이 먹으면 뇌가 망가질 거라고 하죠. 하지만 나머지 미니머리들도 된장을 다 흡입하더니 정신 나간 듯이 이 몸을 빼앗아서 지구를 지배하겠다고 합니다. 진구는 겁에 질려서 벌벌 떠는데요. 하지만 너무 된장을 많이 먹은 탓인지 비명을 지르더니 도라에몽의 말처럼 뇌가 망가진 건지 갑자기 온순해진 도구들. 그 후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해피엔딩으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지만 몸 주인을 옥상에서 떨어뜨리려는 듯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사람의 몸을 뺏어서 지구까지 지배하려 하는 소름끼치는 도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